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 보는 여자 꿀꿀이입니다. 2019년 황금돼지애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잘 부탁드리고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부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마르셀 디샹의 해고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마르셀 디샹을 대표하는 여러 작품이 있지만 그를 세계적인 작가로 유명세를 얻게 만든 작품은 아무래도 샘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품에 대한 유명세와 더불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디샹의 해고전에서도 이 작품이 함께 전시되고 있다고 하니 이 작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작품 관람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마르셀 디샹은 프랑스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하다 1915년 미국 뉴욕으로 이주합니다. 1913년 아모리쇼에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를 출품하여 큰 스캔들을 일으킨 그는 1917년 또 한 번 미술계를 뒤집어 놓습니다. 독립미술가협회의 독립전시회에 바로 작품 샘을 출품한 것입니다. 독립미술가협회는 단돈 1달러만 내면 어떠한 예술가들도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회원들은 작품당 5달러를 내고 독립전시회에 작품을 두 점씩 출품할 수 있었습니다. 마르셀 디샹은 배관 전문업체 모트 아이언 워크스의 점포에서 배드퍼스셔사의 소변기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는 소변기 왼쪽 아래 테두리 부분에 검정색 물감으로 가면과 날짜 알머트 1917을 기입한 후 샘이라는 제목으로 독립전시회에 출품하였어요. 그는 머트라는 가명으로 봉투도 작품과 함께 동봉했지요. 가입비 1달러와 작품 전시 비용 5달러가 든 봉투를요. 이 작품을 전달받은 협회 사람들은 머트란 사람의 장난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웃긴 것은 마르셀 디샹이 이 협회의 이사이자 전시회 조직위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능청스럽게 다른 사람인 척 작품을 출품하고 그 작품을 열렬히 옹호했습니다. 출품비를 낸 예술가는 작품을 전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어 샘 역시 전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요. 그러나 진보적인 집단인 독립미술가협회에도 이 작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답니다. 작품은 얼마 되지 않아 철수되고 디샹은 협회 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 작품은 사라지고 지금까지도 작품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위적인 사진작가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찍은 사진 속에서 우리는 작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도 다시 만든 복제품에 지나지 않으며 이 작품 역시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람하는 작품 샘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두 복제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작품이 파괴되더라도 모트 상점에서 다시 소변기를 사서 같은 위치에 서명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동일한 서명이 적힌 작품 샘은 전 세계적으로 15점이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디샹의 발상은 레디메이드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지요.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레디메이드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레디메이드는 문자 그대로 이미 만들어진 기성품을 말하며 예술계에서는 기성품이 제 가치를 잃어버리고 예술품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오브제를 의미합니다. 대량 생산되는 제품에서 예술성을 찾으면서 하나의 작품에 엄청난 수고를 필요로 하는 기존 예술에 대한 아이러니가 담겨 있습니다. 마르셀 디샹의 레디메이드, 샘은 보수적인 미술계를 향한 조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 제목을 샘이라고 붙인 것도 소변기에 알머트란 가명을 사용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이 유명해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샘은 작가 자신이 만든 작품만을 인정하는 기존 예술계를 뒤집고 새로운 예술의 탄생에 기여했으며 현대 미술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미 예술계에서 널리 존경받던 전위파 사진작가 알프레드 스티글리츠가 이 작품을 사진으로 찍었다는 것은 샘을 하나의 작품으로 인정했음을 의미합니다.
스티글리츠의 사진으로 디샹의 샘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고 그의 개념이 재조명되어 예술계에서 새로운 예술로 받아들여지면서 현대미술에 있어 중요한 작품 중 하나로 인정받게 된 것이지요. 요즘 사람들은 샘을 하나의 작품으로 받아들이고 진지한 모습으로 감상합니다. 오리지널도 아닌 복제품을요. 마르셀 디샹이 이 모습을 본다면 과연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선진남만하고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짓지 않았을까요? 그림 보는 여자 꿀꿀이었습니다.